안녕. 오케이. 헤이, 안녕하세요. 퇴근 안녕. 하이. 헬로. 빨리 들어가 주세요. 됐어? 다 경호 덕이지. 오늘 다 경호 덕이지를 찍으러 왔는데, 그래서 덕자 챙겨왔어요, 집에서. 얘 어떻게 갖고 온줄 알아요? 어떻게 왔어? 옛날에 저랑 지수 형이랑 다른 형들이랑 덕자 생존 찍으러 아! 갔다가, 알아. 덕자 너무 귀여워했는데, 줄까요? 해서 받아왔어. 아, 그래서 알았어, 맞아. 경호 침대에 항상. 덕하. 그럼 우리 인사해야죠. 좋습니다. 너가 해봐. 내가 해? 그럼 지수 형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To be workless! 안녕하세요, 큐입니다. 안녕. 진짜 오랜만이다. 투게더들, 오늘 그 날입니다. 어떤 날이죠? 어떤 날인데? 주어를 빼고 말하면 안 된다고 형이 그랬어요. 오늘 이제 경호 덕이지. 와! 근데 경호 덕이지면은 경호 씨가 좀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싫어요. 진행해주세요. 경호 안 덕이진데요. 우리가 그거 뭐냐 결제를 바랍니다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다 정장 입고 이제 저희가 이제 뭐냐 해가지고 맞습니다. 당첨이 됐죠. 네. 현장 투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왔는데요. 약간 이 멤버는 뭐고 또뭐 그거 경호 덕이지는 뭐고 뭐가 뽑혔고 좀 그렇죠. 말좀 해주세요. 일단 제가 뽑힌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오. 핑구공룡님의 사연인데요. 이제 약간 라디오처럼 해주세요. 아, 오케이. 핑구공룡님의 사연입니다. 네, 다음 사연은요. 경호가 체인 등단인데요. 숙소에서 티오 멋쟁이 콘텐츠를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하셔서 티오 멋쟁이 콘텐츠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멤버들을 데려왔는데 이 멤버들을 어떤 기준으로 데려왔냐? 아, 제가 해봐도 될까요? 네. 뭔 얘기 하려고? 비율이 되게 좋은 약간 머럴 같은 멤버들을 좀 데려오지 않았나? 멋쟁이 맞네. 멋쟁이 데리고 온 거네요. 맞죠? 네. 니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티오 멤버들 중에 그래도 뭔가 말 잘해야 된다. 비슷한 옷을 일주일 안에 자주 입는 멤버. 잠시만. 나왜 그냥 옷못 입는 거 돌리고 말하는 거 맞지? 그렇게 말하면 소원해. 야, 이거 조금 근데 좀 자존심이 상한다. 그지? 아, 그 네. 사실 지수 형은 좀 깜빡깜빡했는데 지수 형또 그래도 지수 형은 제가 입혀보고 싶어서 데리고 온 그치? 거고요. 그래, 맞아. 나는 나는 재희 형은 못 입어서 데려왔고요. 저는 인원수가 아, 그래서 난잘 입는데 어쩔 수 없이 데려온 거예요. 약간 못 입는 친구는 이 친구밖에 없는 약간 2 플러스 1 그런 느낌. 아, 오케이. 평소에 이제 경호가 옷을 잘 입거든요. 아, 근데 사실 내가 잘 입지 않아. 그래? 잘못 입어. 그래서 사실 걔도 분께서 이거를 해달라고 하셨을 때 솔직히 나도 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아니죠. 들었는데. 경호는 그래도 경력 있잖아요. 우리 워킹 때 봤잖아요, 경호 씨. 아, 그쵸. 아, 모델 경력이 있으니까 올바른 이거 이 셔츠가 그때 셔츠거든요. 오. 아, 그래서 일부러 약간 당연하지. 입고 오신 거구나. 그래서 경호가 저희를 오늘 하루 동안 코디를 해줄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코디네이터.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연을 받자 말자 저희가 저희 10명의 멤버들한테 패션 아이템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직접 숙소에 멤버들 방에서 옷장을 이제 쭉 훑은 다음에 거기서 멤버들이 허락하는 선에서 옷들을 다 갖고 왔는데요. 그 맞습니다. 옷들을 활용해서 한번 요 멤버들이 입혀보려 합니다. 그러면은 옷을 입고 가기 전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오늘의 다들 패션 드레스 코드가 약간 아, 드레스 코드요? 어떤 느낌인지 약간 본인이 오늘 입은 옷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시죠, 뭔지? 오늘의 포인트. 포인트. 저는 일부러 조금 오래 입어서 약간 좀 뜯어진 바지와 이제 후리후리하게 입어서 경호의 이제 그런 코디를 받았을 때더 빛날 수 있게
일부러 좀 후리후리하게 입었어요. 일부러 맞지. 일부러. 약간 스토리텔링 느낌으로. 아 그럼요. 그럼요. 쿠킹 크림. 어, 막 약간 그런 느낌. 그쵸. 오레오 샤. 오레오. 네. 저는 또 이제 약간 그런 느낌. 딱 오늘 의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썸 단계에 썸 단계의 그런 느낌을 파악하실 수 있죠. 그 이유가 뭐냐? 우선 이제 썸을 타는 그분을 만나러 이제 가려고 이 그분 니트를 입었어. 니트를 입었는데 아 이거 너무 꾸민 거 같나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밑에는 트레이닝복을 입었어. 오 니트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연애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썸이기 때문에 약간 좀 아 이거 이거만 좀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이제 밑에 이렇게 펑퍼짐한. 약간 위아래를 바르게 하는 거죠. 왠지 지금 신고 있는 슬리퍼 그대로 나갈 것 같아요. 그쵸, 이거까지. 아 사실 그냥 연습복 입고 왔어요. 다음 질문. 저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근데 바지 오늘 살짝 네. 신경 썼어요. 아니요, 저 이 바지 맨날 입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바지 되게 좋아해요. 이거 뭐라 하냐? 조거 팬츠. 조거 팬츠 되게 좋아하고 카고 바지. 지금 아래 티셔츠 하나 입고 있는데 저는 연습할 때 그 뭐지? 이 팬츠에 티셔츠 하나에 딱 모자 딱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입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날씨 좀 추울 수도 있으니까 후디 딱 하나 입고. 그래서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러니까 평소에 진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입고 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내가 좀 파란색 잘 어울리니까 별로. 그러면 저희가 오늘 입고 온 옷은 경호가 보기엔 어떤지? 제가 보기에요? 네? 그냥 오늘은 좀 패션에 일가견 있는 척 좀 할게요 그러면. 네. 오케이. 약간 뭐 이상한 단어 다 써 그냥. 너가 오늘은 그냥 그 패션이 있다. 약간 뭔가 어떤 카페에 오레오 치즈 케이크를 구현한 것 같은데 아 약간 마음에 안 들어. 저 무릎 저거 늘어난 거 보라고. 아 아니야 아니야. 무릎 늘어난 건 아니지. 저건 이건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게더 분들의 댓글 한번 읽고 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플러시 있어. 아 얘 덕자가 여기 들어있는 이 가방도 실제 제 가방이에요. 맞아 맨날 메고 다녀요. 오 짠. 크다. 덕자도 오늘 포디 받아야 돼. 몰라 귀엽다. 가지고 있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오늘 약간 그걸 정하자. 티 오오 TPO 맞아? 아 맞 TPO 맞아요 TPO TPO UFO는 들어봤는데 TPO는 TPO 맞아. TPO TPO 설명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약간 경호 씨가 어떻게 저희를 코드해 주면 되냐면은 이제 T time P place O occasion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이제 각자가 원하는 느낌으로 경우가 딱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해주는 거예요. Understand?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후 4시 반에 곱창집을 그녀와 먹으러 간다. 그런 코드를 이제 저기 보면은 저희가 옷을 여기 준비해놨는데 거기서 고르면 됩니다. 그런 상황을 약간 그럼 이렇게 하자. 약간 1라운드는 우리가 원하는 TPO로 하고 2라운드는 공통적으로 하나를 하고 라운드가 있어요? 맞아요. 2라운드. 오케이.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서로가 고른 그 착장을 그 실제로 그 마포 멋쟁이 그 콘텐츠처럼 이렇게 저 포함해서 이렇게 4명의 사진을 맞아. 이렇게 투표로 올릴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게더분들께서 이제 순위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럼 1등은 이제 오늘의 패션왕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제 오늘 이제 1등 하면은 나는 입고 다닌다 이렇게 자부하면 맞아요. 근데 내가 코디하는 거잖아. 너가 줄 수도 있어. 근데. 맞아. 근데 너가 패션왕이 됐어. 일부러 옷 입히면 안 돼. 근데 알겠지? 안 돼. 내가 1등을 하든 누가 1등을 하든 그 사람도 내가 코디한 거니까 어쨌건 내가 1등하는 느낌인 거잖아. 그치? 여기 2등만 오케이. 남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우리 오늘 멤버들이 보내준 옷을 한번 보여. 어때? 좋아. 오케이. 로아 어떻게 볼까? 우리가 일로 가면 돼. 저희가 숙소에서 멤버들 옷 갖고 온 거예요. 실제로 멤버들의 옷을 가져왔어요. 약간 익숙한 옷들이 보이죠? 이거 누가 봐도 지수형 옷이죠? 그렇죠. 이렇게 옷을 가지고 왔는데 약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싶은지. 각자 TPO 하나씩 일단 정해보자. 오케이. 나는 약간 그렇게 하고 싶어. 약간 여름에 놀이공원에 가는 거야. 오. 그런 옷을 입고 싶어. 약간 청년? 여름에 놀이공원을 갔을 때 옷. 맞아. 그런 옷 입고 싶어. 내가 그렇게 이제 코디를 해주면 되는 거지. 응. 지영이 먼저. 그 여름이 폭염이야 아니면 여름 초여름이야? 날씨 난 디테일을 요해. 땀이 나지 않을 정도의 상쾌함 있는. 아니 난 인정 못해. 그거는 여름이 아니지. 그러면 산뜻한 어느 날. 산뜻한 어느 날에 놀이공원을 가는 거야? 상황도 말해줘야지. 상황? 뭐 롤러코스터 타고 난 직후라든지 뭐. 내가 그러면. 놀이공원에 갔는데 이제 솜사탕을 들고 줄 서 있는 상황. 솜사탕을 사러 줄 서 있는 상황. 맞아. 오케이, 그렇다고 합니다. 둘 다 생각하고 있으세요. 알겠어요. 일단은 놀이공원 이 친구가 놀이공원을 갈 때 내가 볼 때는 약간 교복 이벤트 이런 거 노리고 갈 것 같은 얘기였는데. 맞아. 그걸 이제 감안해서 약간 교복 느낌 나게. 좋아. 뭔가 이 셔츠 단추 다 잠그고 딱 니트 딱 맞게 떨어지게 입은 다음에 우리 바지가 몇 개 없다? 바지 여기 있어. 바지가 많이 없어. 그러네? 바지가 없네. 아니면은 바지 원래 입고 온 거야. 아 이거 안 어울리겠고. 청바지 입은 사람 없네? 바지 있는 바지가 없어? 저는 보니까 바지를 챙기지 않았는 걸? 그래, 매장님 청바지. 아 죄송해요. 올 바지가 없어요. 우리 바지를 안 갖고 왔어. 야, 우리 바지를 안 입고 다니나 봐. 일단 위에만 입고 와봐. 바지 안 입고 다니고 소리. 오케이, 투게더를 위해서 여기서 갈아입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제로미가 들어간 동안 내 TPO를 소개할게. 오케이. 나는 약간 휴가를 받았어. 휴가? 휴가. 아, 휴가? 집에서 나의 방에 갇혀 게임만 하는 컨셉의 TPO를 하고 싶어. 게임만 하는.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파졌어. 그래서 밑에 슈퍼마켓을. 소설 쓰는 거 아니죠? 가는데 슈퍼마켓을 가는데 이제 너무 추리하게 나가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너무 빼입고 나가자니 좀 집 앞에 갈 건데 뭐 약간 이런 느낌. 뭔지 알지? 그러니까 이제 휴가를 받았는데.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데 그치. 배가 고파서 편의점을 가는데 그치. 너무 추리하게 나가면 좀 그러니까 그치. 어느 정도 꾸미는 그런 느낌. 그치. 근데 게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불편하면 안 되겠어. 그치, 편해야지. 그치. 그런 느낌. 진짜 어렵다. 지금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꾸안꾸잖아요. 딱인데 꾸안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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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안꾸의 새로운 정의네. 꾸안꾸. 자, 꾸민 부분이 있고 안 꾸민 부분이 있는 거야. 네, 지수형은 바로 이거지. 밖에 나가면 본인 옷 아니에요 이거. 근데 진짜 이거 딱이야. 이게 무조건이야. 이게 편의점 룩인데요. 편의점 가기 너무 좋아요. 왜냐 이 민트 색깔 색감이 되게 세련돼 보이면서 안에 검정 색깔 티를 레이어드함으로써 뭔가 약간의 그 따뜻함을 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지는 그냥 이런 거 입으면 돼요. 뭔지 알죠? 그 와중에 디테일은 집에서 입는 옷이잖아요. 목이 살짝 늘어나 있어. 네, 살짝 늘어나. 귀가 조금 더 늘어나 있어. 네.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렇네. 근데 이건 평소에 이거 심지어 멤버스에도 올렸어. 그렇죠. 이거 좀 많이 입으니까. 이거 많이 입을게요. 난 새로운 거 보여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진짜 꾸 안꾸를 내가 제대로 표현해 볼게. 꾸 안꾸. 너무 재밌겠다. 야 이상하게 입을 것 같아요. 야. 응? 성민아 이거 솜사탕. 이건 야 그거 잘 어울리겠다. 그거 먹으면서 나오면 된대. 나 입었어. 꾸. 오. 찬영 자켓. 집 앞에 나가는데. 진짜 이거 뱀 가죽. 꾸. 안 꾸. 가지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거다. 안 꾸. 저게 너무 꾸한 거 아니에요? 도복하지 않나요? 저 이거 옛날에 월클 때 그 입었던 도복이거든요. 뭔지 알아 저거. 꾸. 꾸. 안 꾸. 벌칙 같은데 이거. 근데 이제 티셔츠 형 검정색 그 안에 있죠? 형이 입고 있는 거. 있지. 그러면 이제 바지랑 자켓만 딱 입고 와. 이거 벗어야 돼요. 맞아 이거? 입었어. 오, 이 친구 좀 꺼리가 괜찮은 걸? 오. 어때?
근데 여름인데 이거 좀 덥지 않을까요? 아 산뜻한 날로 바뀌었어요. 오, 맞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바지? 이러 놀이공원 갈 수는 없는데요. 바지 바꿔주세요. 여기다 그럼 꾸안꾸네. 바지는 네, 입고 오, 괜찮은데? 여기 재밌는데? 다음 재밌어. 저 사람 사람 돼. 있어요. 야, 아, 너 같이? 그럼 일로 와. 야, 좀 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 가만히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뭘? 저 네. 으아. 일단 저는요, 또 제가 래퍼지 않습니까? 저는 힙한 패션을 되게 많이 입고 싶은데 이제 제가 제 머릿속에 후드티밖에 안 떠올라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근데 경호 씨가 평소에 그런 거 되게 많이 입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힙하고, 근데 힙한데 좀 이런 힙한 거 말고 좀 꾸민 힙합. 아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리 좀 해주실래요? 일단 TPO니까 시간, 아, 장소. TPO. TPO 타임은 일단 약간 힙합은 왠지 뭔가 좀 멋있어야 되니까. 약간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11시. 11시? 밤 11시? 아침 11시? PM 11시고 장소는 공연장이에요. 공연장? 어 오케이. 내가 이제 무대 위에서 이제 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연해야 되는데 너무 또 막 멋있게 차려보면 아직 꾸미고 나왔다 이러고 그렇다고 또 너무 후주간에 보면 그래도 공연을 하는데 딱 그 중간선. 오케이. 제가 옛날에 그 G-Dragon 선배님이 그 마마 오. 공연에서 이제 자 바지가 없으니까 옷 입은 친구들 상반신 보이기 카메라 앞으로 와 보자. 그대로 상반신 코디예요. 보여요? 야 너 뭐야? 와 괜찮은데? 형도 한번 딱 상반신만. 여러분. 이번 2020년 FW로 아, 생각보다 괜찮은데? 안구! 옷걸이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괜찮은데? 찬영 같다 진짜. 어디 내놓기 좀 부끄러운 형이다. 찬영 어디 내가 더 부끄러운 형. 찬영 기획자 이거 해야 돼. 아니 그거 아니었던 거 같아. 찬영 인사를 때려잖아 가면서. 어, 우리 오늘 패션 하나 될 수 있을까? 아 근데 나 진짜 굉장히 마음에 들어. 다른 의미로. 어, 괜찮은데? 이거? 이거 딱 매우신데 사이즈가? 그러면 여기 옆에 앉아서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하면 대기 형 그 뭐냐 네 G-Dragon 선배님 그 무대에 감명을 딱 받은 그 영감이 떠오르네. 오케이 G-Dragon 선배님 저랑 예쁘게 그때 좋아요. 어떤 옷인가? 외국 래퍼분과 가죽 옷을 입고 같이 공연하셨어요. 이거 제 후드티거든요. 어, 이거 멋있다 생각했었어요. 이거 일단은 상반신 좋다. 하반신은 지휘 형이 좋아하는 카고 팬츠. 사실 지금 바지랑 좀 비슷하긴 한데. 네, 비슷하긴 한데 감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좋아요. 이렇게 입고 오면 되는 건가요? 그냥 흰색 티 긴 거 없어요? 흰색 티 긴 건 없네요. 안에 짧은 거 좀 있긴 한데 없으면 안 돼요. 저 안에 흰색 티 입었어요. 근데 길어요? 길진 않아요. 왜 그랬어요? 긴 거 입고 왔어요. 해명해라. 해명해라. 정해요. 어, 잠깐만. 그러면요 우리 하지? 그냥 이렇게 입고 와봐요. 일단 이렇게 입어요. 오케이. 나 이제 뭐 할? 정훈씨. 네. 제가 이 옷의 색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 뭔가 좀 다채롭고 싶다. 다채롭게 약간 그걸 속에 입는다고? 약간 요런 느낌. 허리띠 느낌으로 주방띠 쓰세요? 네 약간 도복이니까 약간 요런 느낌 어떤가요? 와 잠시만요. 레이어드 이거 레이어드라는 거잖아 이런 거를. 아닌가? 이거 꽂아줘야지. 아 오? 야 느낌 안다. 아이고 아이고 전쟁 났네. 좀 이렇게 가도 되나요? 네
꾸안꾸 약간 이제 이게 근데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편의점 가는 옷이에요. 아, 그렇죠. 어차피 집에 혼자 있고 그죠. 편의점에 갈 때 아무도 못 보게 이렇게. 그리고 이게 더 디테일한 설정이 뭐냐면 네. 저희가 옛날에 문방구나 초등학생 때 태권도복 입고 무조건 품띠이고 그렇죠. 실내 가방 돌리면서 문방구 자주 갔잖아요. 와. 그때 추억을 살린 도복 바지와 근데 또 도복 바지는 집에서 입는 그런 편한 그리고 그치. 이제 그때 감정 살린 주황띠. 주황띠. 가시죠. 어디 들어오고 이제 아 맞다 설명을 해줘야지. 어때? 저희가 이거를 이제 나중에 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 뒤쪽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네. 지 수영 패션 보고. 뭐야 크크크 진짜 와 사실 그냥 제일 형이에요. 후드티 바꾼 제일 형. 제가 블랙 좋아하거든요. 올 블랙 형이에요. 근데 형 가죽 입은 걸 몇 번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저 가죽 되게 좋아. 사실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어때요? 가죽 입었는데. 약간 느낌이 좋네요. 내적 댄스 장난 아니에요. 네, 약간 그 뭔가 꿈틀거리는 그런 느낌? 오케이, 그런 꿈틀거리는 느낌 살려서 사진 찍어주세요. 재유 형 이 옷은 누구 옷이에요? 내 옷. 아, 경호 옷이야. What's up, bro? 본 적 있어. 이거 입고 그거 했었잖아. 블랙스완 찍었었죠. 블랙스완 형 한번 쳐주세요. 뭐였지? 나라 예예예예예 아 저 춤을 몰라요. 사진 보세요. 네. 이건 찬영은 맞죠? 네. 내 옷은 누구 옷이지? 누구 옷이냐? 민수 형 민기 사이즈인데 냄새 맡아보면 아는데 민수 형 옷이나 민수 형 옷인 것 같아. 민수 형 입는 본 적 있는 것 같아. 민수 형이 이렇게 크다고? 오버핏 아닐까 민수 형? 오버 사이즈를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딱 색감 너무 마음에 들어. 댓글 조금 읽어보죠. 경호 옷이 제일 예뻐. 당연하죠. 저는 살아야죠. 난 만족스러워. 아마 내가 1등일걸? 네, 감사합니다. 저희 어떤가요? 근데 얘는 사실 얘 평소 옷 입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그래? 너 니트 아닌 맨투맨이잖아. 맞아. 근데 저거까지 진짜 편하다. 그쵸? 그거 저 몇 번 입었었는데 잠옷으로 써야겠다. 아 저희 롬... 우리 뭐였냐? 롬구마였냐? 맞아. 스테이크는 언젠가 먹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말고 짱구 같다고요? 어 오. 바지도 어. 노란색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그 옷 때문에 그런 거 같아. 진짜? 어 그러네? 약간 불고기 로드에 나오는 짱구 머리색. 그러면 약간 잠깐만 각자 TPO가 뭐였지? 저는 산뜻한 날에 놀이공원에서 솜사탕 줄 서 있는 룩이었고요. 형은 뭐였죠? 저는 휴가에 집에 하루 종일 들어가서 게임을 하다가 편의점을 가고 싶어서 나가는데 너무 안 꾸미어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꾸며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살짝 적당히 입었는데 그래도 게임할 때는 편해야 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의 룩이요. 어 뭐야 이거? 네, 재인형은요? 아 저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약간 저 슈퍼스타가 11 아 저기요 아 죄송해요 재우시한테 찬영훈이라고 생각하네. 저는 11시 반에 이제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데 약간 적당히 힙한 옷 컨셉입니다. 그렇군요. 각자 상황이 좀 잘 맞는 것 같나요? 어때요? 난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원래 약간 머리 좀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 좀 머리가 약간 이렇게 단정한 느낌이어가지고. 왜? 왜? 귀여워서. 뚜뚜뚜. 봄옷? 제롬이 옷은 봄옷이긴 해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꾸안꾸. 다시마 같다고요? 꾸안꾸. 나보고 다시마 같대. 다시마 맛있잖아요. 행운의 음식. 좋아요. 일단 첫 번째 TPO를 완성했고요. 저희 두 번째 TPO는 공통된 옷인데 어떤 주제로 할까요? 공통된 주제. 내가 정해볼게. 오케이. 여기 옷이 뭐였지? 타임. 어? 아, 너가 정해주면 우리가 입는 거야? 그죠? 아 그래? 어? 아닌가? 아니지 너가 입혀줘야지. 그지? 응. 같은 주제로. 어.. 잘 어울린다고요? 거짓말 아니시죠? 자신만의.. 아니야 타임 시간은 내가 아침형 인간이니까 아침으로 맞출게. 아침에? 아침.. 아니야 8시 35분. 아침 8시 35분. 8시 35분 다음 장소냐? 장소. 페이스. 이제 신발 신기 전 옷장 신발장 옆에 붙어 있는 거울아. 네, 오케이션. 잠깐만. 아침 8시 반 신발장 옆에 붙어 있는 거울을 묘사하면 되는 거야? 35분. 35분. 응. 그 상황에 이제 내가 제일 멋있어 보여야 되는 자리에 가기 위해 외출 준비하는 나. 그냥 제일 잘 입고 보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냥 멋있게 입으라는 거지. 좋네요. 좋다. 오 박수 박수. 근데 맞아요. 이게 되게 선이 대한 게 저희가 신발장에 거울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뭔가 옷 입을 때 옷 입고 나서 거기서 체크하지 않아요. 그치. 아닌가? 그쵸. 나, 그치. 그럼. 그쵸 그쵸. 네. 기가 막힌 상황 설정에 기절하는 계획. 그러면 바로 가봅시다. 좋아요. 일단은 성민이부터. 좋아요. 내가 쓰고 있어. 아, 어떻게 입을까? 너 그냥 그런 거 가라. 안 돼. 바꿔줘. 약간 닌자 어쌔신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어? 형 어? 거기다 이거 입어봐요. 아, 제가? 네. 자켓까지? 네, 그러고 있어요. 없는 것보다 낫네요. 뭐 입을래? 야, 맨몸에 이거 입을래? 누구 옷이야? 이거 재윤이 형. 이거 괜찮아. 멋있다. 아침 8시 35분에 신발장 옆 거울 앞에서 가장 멋있어 보이는 나? 멋있어 보여야 하는 자리에 가는 너. 멤버들 옷을 5시 30분? 네, 아직 5시 5분. 형 이미 형 마음에 든 것 같은데. 약간 이영진님 느낌으로 올라가요. 팬인 것 같아. 해요. 날 꾸며줘. 멋지게 입어. 내가 볼 때 얘 365 이러고 다녀도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앉아 있어. 아니야, 빨리 바꿔줘. 야, 나 약간 그 약간 90년대 패션 아니야? 그러면은 약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약간 HOT 그런. 이거 입어봐. 네. 이거에 이거 입고. 경호가 옷을 직접 벗어서. 싫어하셨어. 지수 씨, 네. 당신은 제가 심지어 이거 여기에 제 가방도 갖고 왔거든요 아이템으로. 근데 여기 뭘 갖고 왔냐면 설정을 좀 내려고. 설마 제가 아 뭐야 쓰기 전에 뜨는 컬크림이랑 포마드를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손에 들고 있으면 돼요. 아 들고 있는 거죠? 나가기 전에 이제 머리 싹 만지려고 하는 거지. 아 어우 좋다. 형 이거 제 형 이거 형 사라진 줄 알아요. 형 저거까지 갖고 있어. 뭐야 이거? 그 형 아이템. 살짝 약간 가방에 조금... 모자가 많아서 모자를. 약간 조금 매닝블랙 스타일로 가야 돼.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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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렇지. 이 안에 이제 자켓을 입었으니까. 어 입었는데?
사장이 어떻게 입더라 저거? 이 셔츠를 괜찮죠? 안에 입고 네. 바지가 없어. 아 심지어 너 빨리 벗어. 바지 벗고 나올까요 그러면? 아니요 그건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좀 자신 있는데. 요 프리스타일 하고 바지 일단 도복 바지 입고 와봐요. 알겠습니다. 아저씨 여보세요. 여 어떻게 안 돼? 혼자 90년대네. 이제 형은요 중요한 자리 멋있어 보여야 되는 자리 가서 형은 힙하게 입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 또 힙하게요? 제가 또 준비했어요. 아 이거 좀 멋있는 거 입으세요. 아 이거 멋있어. 아 죄송해요. 이거 멋있어요. 아 알았다. 이거 입으면 돼요? 네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이제 끝까지 올려서 입거든요. 오 근데 운동 나갔어요? 그러면은 이거에다가 바지를 아까 처음 입고 온 바지랑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아니면 나 멜빵 입어볼래? 어 멜빵 입어볼래? 예. 저 멜빵 살면서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 이거 제 어몽어스 멜빵인데. 오 사이즈가 많을까? 한번 입어볼까? 야 한번 입어봐. 잠깐 둘 중에 어떤 게 나 길어? 게더분들께 물어보죠.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로 입을까요? 왼쪽 건 내 거다? 멜빵. 어 그렇구나. 아, 나 댓글 읽어야지. 우리 뭐 댓글 읽은 어떤 게 저랑 어울릴 것 같아요? 남색, 브라운. 브라운, 인포. 이게 지금 1대1이에요 지금. 남색, 청멜빵, 왼쪽, 오른쪽, 브라운, 왼쪽. 누가 남색, 너 블랙. 지효가 들고 있는 거. 그냥 형 들고 있는 거 입으면 될 것 같아. 이게 얘기가 맞네. 형 그러면 내가 이걸로 한번 입어볼게요. 근데 이거 안에 뭐 입고 입어야 돼? 그거요? 야, 옷이 근데 사실 없다 뭐가. 아니 매칭이 전혀 안 돼 옷들이. 아니 근데 이거 멤버들이 옷을 다 그냥 안 입는 걸 준 거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게 좀 바지도 입고 뭐도 입고 이렇게 세트로 줘야 되는데 옷 달라고 하니까 그냥 위에 것만 탁 줬어. 뭐 이거 주면 되겠지 이러고. 아니야 잠깐만 자켓 이렇게 있어요? 아 자켓을 벗어요. 네 자켓 벗고. 어 이 셔츠 내 거. 이거 제가 입을게요. 아 그걸 이거 뺏어간 거 아닌가요? 어 이거 입고 입으면 되지 않을까요 경호 씨? 츄츄 형모 형 이거 아 경호 형이 되죠. 죄송해요. 네 동생 입고 오세요. 이렇게 입고. 네네네. 아프지 않죠? 나도 바지 갈아입고 싶어. 바지가 없어. 아무도 바지나 갈아입고. 셔츠 다 장거 볼까요? 야 재밌다 이거 우리 다음에 또 하자. 이 바지 누구 거야? 나 이거 입어도 돼? 어, 야 입고 와. 오케이. 인간 브라운. 재유 형 절대 사실 절대 나 입는 또... 걸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같이 가입할 것 같아, 그치? 조용히 해. 절대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야. 내가 또 어깨도 노를 거 하니까 이게 셔츠 핏이 잘 받아. 그 느낌인 줄 알지? 그죠. 그 재유 형 옷이죠? 내 거야 그거. 이쁘지? 어 야 이쁘소. 바지는 안 갈아 입어? 빨리 나가 너. 덥다. 바지 안 갈아 입어? 약간 요런 느낌. 아. 근데 아 여러분들 바지가 없기 때문에 하반신은 알아서 잘라서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슬랙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복 바지. 그럼 내가 하지 않아? 형 바지 아닌가? 예, 형 바지. 근데 요새 또 이런 약간 오버핏이 유행이잖아요. 어떤 게더분은 덕자가 제일 잘 입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코디 형이었죠. 내가 코디였어. 에고. 아 이거 그거냐 머리카락이 살짝 나와줘. 어떻게 입는 거야? 머리가 커예. 멜빵 어떻게 입는 거예요? 야 이런 쏙 들어가면 되나? 나 갈아입었어. 자, 오~ 보여줘봐. 약간 가을 스트인데? 어때? 나 제일 멋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어때요? 야 근데 화면에서 독자가 진짜 우리 한심하게 보고 있다. 뒤에 이러고 있는데? 치훈이 형 닮았어. 야 요렇게 여기 독자 뒤에서 이렇게 바지 가리니까 좀 괜찮다. 오 됐다 있나? 어 그러네. 약간 요런 느낌.
어떤 개더분이 너무 탐정 같대. 아 탐정 모자 같은 거 없나? 형은 약간 제품 광고하듯이 보여주지 말고 내가 바를 거라는 그 무엇을 한번 카메라에 표현하고 오겠어요. 오 나쁘지 않아. 지금 제이 형이 갈아입은 거 같은데요? 야 내가 좀 매니 야 귀엽다. 아 그 하나 빼도 될 거 같은데? 빼? 아닌가? 아닌가? 야 나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된 거냐? 네 뜯기 전이 스웨거 귀여운데? 오리 인형이 제일 잘 입는데 제가 입힌 거예요. 제 감각이 타고났다는 소리죠. 나와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가 노란색에 이제 주황색깔 주둥이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황색깔 옷을 매칭함으로써 뭔가 약간 단일성인 단일적인 그런 좀 높였고요. 그리고 이 모자를 씌움으로써 위트함을 더했습니다. 오 이거 어때요 형? 괜찮으시죠? 괜찮아요? 제가 제일 정상인 것 같은데 귀엽다. 나쁘지 않은데요? 그럼 우리 이제 사진 찍자. 좋아 나부터 찍고 올게. 그려 오 사실 제가 좀 잘 입은 것 같아요. 핑구 공유님께 조금 죄송하긴 해요. What? 어 그래도 형 처음으로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제이 형 귀엽다고. 어 반응 좋네. 처음으로 정상이라뇨. 그럼 나 여기다 모자 하나 쓸래. 좋다요.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 나 모자 좋아하거든. 잠깐만. 그렇구나. 네 오늘 이렇게 대화나. 파티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이제 어때요? 모자 뺏으라고요? 모자 아 잘 어울린데 잘 어울린데 재밌다 이거. 어 지수 형 딱 하체 가려져 있을 때가 제일 멋있어요. 아, 여기 있어야겠다. 여기 있어야겠다. 너 모자 쓰는 게 어때? 저 모자 오 괜찮아. 아, 어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나 이거 어 그래 그 위에 그 살짝 얹어. 아 그 아 왜 머리는 뭐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어때요? 와 근데 나 평소에 이렇게 다니면 진짜 옷 잘 입는 소리 많이 들을 것 같아. 어 그니까 그죠 그니까 제이 형 뭐예요? 아프지 않지? 번거지 뭐임? 아니 번거지 조금 안 어울린다. 약간 도레몬 같아. 야 근데 나 약간 요렇게 입고 있는 거 드라마에서 본 거 같아. 주인공들이 박서준 선배님께서 이런 거 이태원 클래스. 어. 좋으네. 경훈아 왜 평소에 이렇게 무거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경훈 힘내서 괜찮아. 무겁다. 모자 안 쓴 게 더 이쁘다고요? 알겠어요. 바로 만들어야지 두 개가. 이미 형 머리 형이 다 망쳤어요. 봐봐요. 아 오늘 옷 입는다고 해서 머리 세게 고정해 주셨는데 의미가 없었네요. 저 봐봐요. 모자 뺏었달래. 제이 형 진짜 작아 보인다. 작아 보이는 게 아니고 아 작아 작지 않아. 저 말이 안 탔거든요. 어 또 이런 댓글도 있다. 남은 옷으로 경호 코디해 주기. 맞아. 사실 저도 좀 입혀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입으면 안 돼? 아 우리 세 명 다 같이 그러면 웃기게 좀 입혀보자. 저 조끼 맨몸에다 입으면 안 돼? 야 안 돼. 아니야 이거 맨발은 안 입고 이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죄송해요. 잠깐 내가 입을 만한 게 있나? 이거 내가 볼 때 다들 잘 안 입는 옷 준 거 같은데? 아니야 이리 와봐. 나 기수 사진 찍고 오면 고르자. 머리카락 좀 웃길까? 쟤는 화장품 광고 찍어? 아 이거 광고처럼 하지 말고. 아니, 손에 저거 왜 들고 있는 건데? 내가 바를 거란 느낌을 좀 내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공통 주제로 했던 TPO를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투표를 올릴 테니까 우리 게더들이 가장 패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투표를 해주면 돼요. 알겠죠? 네.
네. 이미 올라갔다고요? 아! 이미 올라갔대요. 아, 이미 올라갔대요. 기다리면서 약간 여기 옷들 누구 옷들 있는지 한번 소개시켜 주자. 여러분들 제롬이 옷은 제 자켓이에요. 감사합니다. 제 코트예요. 제롬이 바지는 제 거예요. 근데 자 이 옷은 누구 거야? 동건이 형. 동건이 형 진짜. 나 좀 도와줘. 목걸이 저 목걸이 유명품인데 살려줘 이래서 엄마가 장난치지 말라 했어. 고마워. 이제 게더분들 말처럼 저도 하나만 착장 골라주세요. 아, 오케이 알아봐. 여러분, 골라주자. 나한테 아까 좀 당한 게 좀 마음에 좀 컸나 본데? 이거 어때요? 어? 되게 잘 어울릴 거 같아. 이것만 입히는 거지? 어 괜찮다. 하의도 없이. 아니 하이는 이걸로 입자. 하이 이거 괜찮다. 어때? 너 룩이 잘 어울린다. 평소에 잘할 거야. 야 갑자기 완전 번쩍했는데 보통 상의를 하이로 입고 하이를 상의로 입잖아. 야 잠깐만 진짜 대박. 위아래를 바꿔 입는 거야. 이거 어때? 이 토시 아이고 토시네. 일단 이거 손에 껴. 토시. 야 그거를 손에 끼고 일단 너 이리 와. 잠시만 나 진짜 좋은 생각이 났어. 옷 벗고 이거 입어. 야, 잠시만 나 진짜 좋은 생각이 평소에 났어. 평소에 잘할 걸. 경호야 들어가서 왼쪽에는 왼쪽 손에는 요거 넣고 오른쪽 손에는 요거 넣어서 이거 단추 잠궈. 진짜 괜찮아. 와 괜찮지? 진짜로? 야 쌍셔츠 나 추워. 이건 뭐야? 오 얘 잘 입는다. 뭐야? 내가 입혔어. 어때? 귀엽다. 잘 어울리네. 아 나도 잘 입었다고. 야 나 진짜 혁명이야. 이 옷은 치훈이 형 거다. 그렇죠. 맞아. 치훈이 형 거 맞죠? 이 옷은? 내 거. 아 이거는 누가 봐도 치훈이 형 거. 이거는? 민기 거 같은데? 아니 재윤이 건가? 재윤이 형 이거 누구 거예요? 내가 갖다 놨어. 형 거예요? 응. 귀엽지. 진짜. 이거 야 그거 안 돼. 괜찮아. 근데 왜? 이쁜데요? 이쁘거든. 이거 맞는 건가 이게? 한번 해봐. 이거 지수 형 거다. 내 거. 근데 우리 집 옷이 진짜 많이 없구나. 아니야. 옷은 많은데. 이거 경호 거다. 아야 다들 신경 안 써줬어. 오! 야 나 이거 입을 거야. 오! 야, 이거 뒤에서 잠가주세요. 와 진짜 난 그냥 모자가 있구나. 체질인 것 같아요. 저 그냥 모자만 써야 될 것 같은데? 저 모자가 왜 이렇게 좋죠? 이거 약간 여기 이게 패션인 것 같아. 야 좋다. 야 살짝 아, 보고 왔는데 약간 몰래. 약간 신 느낌. 빨리. 날개가 달린 천사 느낌. 빨리 뭐, 맞아 해줄. 날개 느낌인데? 잠궈달라고. 야 근데 너 이거 내려가면 진짜 아니 안 된다니까? 왜? 어떻게? 바지 갈아입었어? 기다려봐. 아 이거 안 된다고. 앞이 안 된다고? 에? 잠시 기다려봐. 아니 이거 다 잠근다고 될 일이 아닌데 이거. 아니 일단 기다려봐. 나도 볼래. 이렇게 해서 뒤에 잡고 있어 일단. 야 이건 누구 거 같다? 뒤를 보여주지 마. 경호가 1등 하겠다 오늘. 야 경호 이거 부러운데? 오! 야, 느낌 있지 않아? 야, 괜찮아. 잠깐만, 거기다 내 고개 모자를 또 씌워야 될 것 같아. 모자 빌려놨는데. 어때? 근데 이거 단점이 등을 잡고 있어야 돼. 등 지금, 오우. 오우야. 모자, 머리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이 위에 조끼를 입힙시다. 좋다. 들어와. 네.
네, 이렇게 오, 야, 진짜 않았는데. 짱. 삼색 삼색. 오, 야, 근데 진짜 오, 하나에 가깝대요. 등도 약간 가려지면서 은근 나쁘지 않아요. 등도 약간 가려지면서 아니, 나쁘지 않아. 딱 형님이 원하는 무대용 복장인데 봤어. 이거. 그죠. 너 무대용 복장이야 이거. 이거 무대용 복장. 아니 진짜로. 근데 진짜 괜찮은데 이거. 이거 야 근데 나 좀 감각이 있는 것 같아. 그니까. 우리 지금 내 방 다 괜찮은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입고 다닐 만한 옷이 아니라 어디 전시될 만한 그런 스타일. 야 이걸 한번 입어 보자. 이거 진짜 괜찮다니까. 여러분 반응 좀 봅시다. 대박적이래 대박적. 그래 괜찮다니까. 진짜 괜찮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괜찮은데? 저 H 나 그냥 줬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놀랐어. 짱짱. 오. 팔톱이 깊스한 것 같아요. 아방 아방 가르드 하다. 캔디 노래가 뭐예요? 미치겠다. 백현님 캔디 아니죠? 등 보여주자래요. 캔 캔디. H.O.T 잘 못... 캔디 쳐야 될 것 같아. H.O.T 캔디. 너만을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그 노래예요? 아 근데 그걸. 너만을 사랑해. 진짜로 죄송해요 제가 애들. 앞모습은 나름 괜찮대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약간 오늘 옷 입었으니까 포즈 한번 잡아볼까? 로제요 재유형. 그치만 제 옷은 뺏긴 걸요. 얘는 뭔데? 저 약간 근데 야. 이거 첫 번째 내가 말했던 룩이라. 그러니까 게임하는 룩이잖아. 게임하는데 편의점 가는 룩. 나도 생각해보니까 이게 공연장에서 더 잘 먹힐 것 같아요. 우리 딱 지금 잘 됐는데. 오케이 일로 오세요. 야, 지금 딱이다 우리. 그지. 자 약간 F4 야. 느낌으로 해주세요. 얘도 같이. 맞는 거지 뭐. 해. 빰빰빠밤. 저기 카메라도 한번 보자. 오케이. 우리 근데 다시 갈아입자. 이거 맞나? 난 이 옷 입고 계속 하고 싶은데요. 이 옷 입고 나중에 갈아입자. 종료하고. 좋아. 여러분 야, 죄송합니다. 아직 할 거 남아있어요. 어때요?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This one. 아 맞네. 그러면은 이 상태 그대로 한번 다시 앉아봅시다. 오케이 둘. 그럼 일단은 저 이대로 앉을게요. 너 진짜 잘 어울린다. 다음부터는 어디 옷 매장 가든지 어떻게 해보자. 그래. 아니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옷을 못 입는 게 아니야. 맞아. 옷이 없어서 그래. 뭔 소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옷이 있든 말든 그냥 우리는 이런 옷을 그러니까 입고 사는 그런 성격인 것 같아. 그런 성격도 있어요. 아이가 막 뭐라 해야 되냐면은 나는 좀 약간 편한 옷을 좋아하니까. 아 그렇지. 나도 근데 편한 옷을 좋아하는가? 근데 약간 지수 솔직히 아 맞다. 약간 TMI인데 옛날에 이제 지수가 저랑 같이 살았을 때 저 그때 옷이 그냥 막 되게 못 입었었는데 지수의 패션에 되게 뭔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래요. 편하게 입을 때는 무조건 펑퍼짐한 거. 그리고 누구 만나러 갔나 약간 이럴 때 무조건 약간 셔츠나 니트 이런 거 그런 느낌. 지금 어쩐지 심플하게 많이 입는 것 같아요. 오투표 올라갔대요. 오투표가 올라갔대요 여러분. 오! 덕자 1등이에요? 덕자 뭐야? 아, 덕자도 올라간 거야. 이거 덕자... 야, 덕자 너... 1등 할 것 같은데요? 덕자 1등 할 것 같은데. 다크호스였구나. 덕자도 올라갔다고. 우리 이등신한테 밀렸어. 여러분 저 뽑아주세요. 아니 댓글에 예. 경호 패션 볼수록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경호 아 내가 우리가 잘 펴줬어도 고마워. 약간 있다니까. 약간 힙합 춤춰야 될 것 같아 이거. 저거 봤지. 약간 KCM 선배님 느낌으로. 뭔 소리? 볼도 괜찮대. 볼겐. 이 경호군 애교 보여달래요. 경호군 하트 달래요. 귀여워. 반쪽. 너만을 사랑해. F4죠 저희. F4. 아 이거 진짜 이게 경호 덕이지가 사연 그거를 좀 많이 보내주셨어요 다들. 맞아요.
네, 이제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그 중에 하나밖에 못 골라서 이제 이렇게 패션왕을 가리는 코디를 받아보긴 했는데 또 많았어요. 막 요리해달라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약간 개인적인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간 저희가 요리를 직접 하진 못하니까 약간 요즘 우리 TO 멤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음식 같은 거나 한번 얘기해볼까요? 맞아요. 얘기해볼까? 제가 그 사연 중에 음식 얘기가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약간 뭐 자기가 요즘 주로 빠져있는 음식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알기로 약간 숙소에서 멤버들이 그 크로플 기계를 좀 쓰더라고. 맞아. 얼마 전에 제 형이랑 민수도 했잖아요. 그냥 다 눌러먹던데? 빵도 눌러먹고 반도 눌러먹고 맞아. 계속 먹이려고 하는 거야. 난 배가 부른데. 그래가지고. 근데 재밌어 보이더라고. 그럼 그거 알아요? 그 감자전을 크로플 기계에다 찝어 먹으면 맛있대요. 감자전? 어, 감자전. 제가 다 맛있어 보이더라고. 크로플이 근데 어제도 심지어 찬이 형이 지훈이 형한테 빵 구워주고 그랬어. 크로플? 응. 크로플 저 안 먹은 거 같아요. 한 번도. 응. 나도. 아닌가? 그때 걔네가 먹어준 게 크로플인 거. 형은 뭐 먹었는데? 걔네가 뭐 아니 그게 크로플이에요. 어, 그래? 맛있더라고. 그게 에어프라이기랑은 다른 거지. 근데 어 근데 다른 거 아니 집에 기계가 몇 개 있었던 거 같은데 사실 저도 요리를 되게 좀 뭔가 좀 잘하고 배우고 싶은데 뭐라 해야 될까 그러고 싶어요 그냥. 잘하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말을 제대로 해요. 재유 씨의 요리 실력을 응원하면서. 네, 내가 잘 못해가지고. 네. 그리고 약간 요새 그런 거 많이 먹던데. 그 있잖아. 뭐? 뭐? 닭가슴살? 닭가슴살 많이 먹지. 많이 먹지. 아 잠마. 잠깐 우리 지금 뭐 말하려고 하는데 지금 내는 삭제되고 있어. 나 누룽지. 누군가가 지금 내 머릿속 들어. 맞아. 지성 맨날 누룽지 먹어요. 누룽지가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들어진 음식이에요. 왜요? 왠 줄 알아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저는 다이어트는 하는 건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완벽한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왠 줄 알아요? 왜요? 일단은 칼로리가 240인가 그래요. 오. 그런데 그거 하나만 먹으면 배가 불러요. 왜냐? 오. 밥알갱이와 그 물까지 먹으면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죠. 완벽한 다이어트 식품. 오.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약간 거기다가 이제 뭔가 김치를 올려 먹는다든지 김을 올려 먹는다든지 아니면 스팸과도 잘 어울리고 계란 후라이와도 잘 맞아. 어울리고 약간 그런 어 누룽지 넌 전도사 이제 누룽지 하나 사가지고 반찬에 딱 많이 먹더라고요. 시드가 활색조 같은 매력이 있는지 누룽지에 빠져 누룽지 냄새가 좋아. 그러니까. 제롬이 씨는 또 요새도 마라탕 많이 먹나요? 요즘은 마라탕 잘 안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요즘은 약간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좋아요. 떡볶이 꿀 좋아. 뭐 토핑 이런 거 넣어야 된다 이런 거. 뭐야? 내가 옛날 민수 형한테 최초 본게 하는 건데 민수 형이 옛날에 엽떡을 시켜 먹고 냉장고에 넣어놨어. 내가 아침마다 몰래 조금씩 먹었던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아침마다 단백질로 계란을 먹는단 말이야. 계란 후라이를. 근데 계란 후라이랑 떡볶이랑 진짜 잘 어울렸어. 계란 후라이랑? 어. 살짝 그 매운맛이었는데 후라이에 딱 떡 이렇게 올려서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었어. 계란 후라이 떡볶이 생각도 안 해. 맛있겠다. 진짜로. 계란 후라이 떡. 계란 후라이 꼭 먹어보세요, 두 개 다. 야, 갑자기 생각났는데 계란찜이랑 떡볶이를 섞으면 어떤 맛일까? 그럼 계란찜이랑 다 같이 먹잖아. 그러니까 섞어 먹는 계란찜이랑 떡볶이? 맛있겠죠? 어. 그러면 약간 계란찜이랑 그러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이라고 계란찜이랑 떡볶이 섞으면 나요. 아 그런 거.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민수 형이 항상 밤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떡볶이 미리 시켜놓고 아침에 먹었던 적이 진짜 많은 걸로 알고 맞아. 있는데. 그러니까 민수가 그때마다... 근데 그거는 사실상 뺏어 먹어 달라는 거 아니야? 그지. 약간 암묵적인 표현인 거지. 맞아. 도와달라. 사실 다 먹지도 못해요 민수 형. 그치. 맞아. 맨날 남기더라고. 남기면 버리는 거니까 먹어줘야 돼. 그 와중에 이거 누구한테 들은 거야? 뭔데? 어제 동건이 형. 아 동건이 형이 그랬어? 경호야 한번 보여줘. 아, 무효를? 지금 유행하고 있는 그게 있는데 경호가 되게 잘하거든요. 이옷 입고? 해봐요. 잘하잖아. 동건이
형이 무야호 잘한다고. 감정이입해야 돼. 내가 그럼 앞에 그거 해줄게. 내가 홍철 선배님 역할을 줄게. 해봐요. 레디? 무한 무야호. 이게 뭐야? 이 분위기 뭐야? 아, 내가 다 주먹 피하나. 네, 주먹 ASMR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경호를 한번 내려볼 건데요. 요새 어? 요새 다들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오케이. 귀엽대요. 투에다가 귀엽대. 네, 귀엽지. 감사합니다. 아주 여러분들께 웃음을 드릴 수 있었다면 만족합니다. 투게더도 오늘 약간 경호가 호디를 이렇게 해줬는데 앞으로 저희가 옷을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재유형 약간 재유형이 약간 네. 멜빵 입은 걸 진짜 본 적이 없었는데 왜 안 입는지 알 거. 아 왜? 아 정말 나쁘지 않다. 아니 근데 진짜 재유형 반응이 제일 뜨거웠어요. 진짜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 아이돌 같지? 아, 나 아이돌 누구야? 오케이. Sorry. 댓글 몇 개만 더 읽어볼까? 좋소. 넌 진짜 약간 그거 같다. 뭐 백수. 지금 백수의 고정관념이에요 그거 형. 백수가 이렇게 입는다는 고정관념이라니까요. 옛날에 아, 근데 약간 직업의 기준이 어디 있냐 했거든. 진짜 그런가? 응, 그쵸. 빨리 여기 카메라 보고 전 세계에 있는 백수분들한테 사과하세요. 아, 이게 뭐야? 아니 백수가 이렇게 입는다는 그게 아, 그죠. 그쵸? 빨리 사과하세요. 그런데 이거 비싼 옷이야? 아니 전 자취할 때 이렇게 다 입고 다녀가지고. 그쵸, 두 개 더. 아, 너도 멜빵 한번 입어봐. 근데 이거 니 멜빵 아니야? 응, 이거 내 멜빵이야. 근데 재근 재유 형한테 딱 맞는데 어떻게 니 멜빵? 아니야, 이거 사이즈 늘릴 수 있어 위로. 재룡이 형 이거 입는 거 못 봤어 내가. 한 번도 안 입었거든. 연습할 때 잘 안 입으니까. 멜빵, 멜빵을 안 입어본지 어지. 근데 멜빵도 빵이니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멜빵 줄임말이잖아. 알았어. 굶주려서 그래. 모두 얼굴이 좋으니까 아무거나 입어도 멋있대. 감사합니다. 그건 맞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거나 입는 거긴 해요. 아 방금 진짜 너무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방금 한 번 더 사과하세요. 방금 너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컨셉이 아닌데 이걸 입으니까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내가 왜 그랬지? 제이 얼굴 아. 얼굴 믿네. 와. 드라마 주인공 같대요, 제롬씨. 어? 약간 즉흥 연기고. 상황 설정, 티피오. 약간 오케이, 상황 설정. 원래 티피오 설정할게. 약간 상황 설정. 제이 형이 바람을 핀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이 형 응징하는 장면을 지금 한번 해도. 아니, 본인 옷이랑 어울리는 티피오를 해야죠. 그치. 잠시만요. 아니, 우리가 설정해줄게. 복수를 이 옷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고정관념이에요, 형. 너 요새 고정관념에 뭐 있니? 너 이름 뭐야? 숨은 어떻게 쉬냐? 코로 쉬는 거 고정관념이야. 입으로 쉴 수 있지, 있지. 그치? 맞네? 야, 왜 쉬어 보셔. 난 불모로 쉬어. 진짜 아무 말 대잔치다. 어쨌든 여러분 투표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아무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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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다 옷걸이가 좋기 때문에 쟁쟁한 대결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요. 패션 왕이 된 사람들을 포함해서 저희 네 명이 공카에다가 이 옷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투표 결과 끝나고 나오는 거예요? 아, 오케이. 어, 중간에 확인을 못 하는구나. 오케이. 지금 우리 엄마한테 덕자 뽑았다고요? 왜 그랬어요? 아 근데 솔직히 저도 덕자 뽑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나도 좀 힙하긴 하다. 피부도 제일 좋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빡시하게 잘 입은 거. 다음에 같아. 다른 멤버들 위해서 하라고. 다음에 다른 멤버들 지금 바로 그 결과를 아 결과 볼 수 있어? 뭔데 이거? 아 그냥 지금 이거 덕자 온 걸 볼 수 있어. 아 이렇게 보내주신 게 보이는구나.
이 외국인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누가 봐도 1등은 지수 거지. 제이유, 경호형, 제롱이, 제롱, 제이유. 본인 것만 읽지 마세요. 아니 진짜 근데 골고루 있어요. 알았어요. 덕자 없네? 덕자 없는 사진이구나 여기는.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덕자 있는 사진은 나왔나? 오리오. 저 모자 없는 게 더 좋다고요. 아, 잠시 벗고 있을 걸. 대신 머리 상태 좋지 않은 걸. 아, 제가 오케이, 모자를 좋아요. 되게 좋아해요. 맨날 모자 써요.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또 그죠. 여러분 투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경호의 코디를 받아봤는데 이제 각자 소감 한 마디씩 해주세요. 어떠셨는지. 아, 소감 말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아, 일단 저는 오늘 뭔가 어떤 옷을 입게 될까 많이 기대를 하고 왔는데. 난 새로운 인생 아이템을 좀 찾은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멜빵도 좀 입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빵 구매를 하세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잘 어울려요. 진짜 비쌀 것 같은데요? 그냥 봐봐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상하이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위에 하나 밑에 하나 살 돈을 이거 하나 사면 두 개가 그러네. 와 나 진짜 뚝뚝하다. 발상의 전환인 거지. 오케이. 그럼 위에 없이 그럼 이거 하나만 있는데. 아니 그건 안 되죠. 있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인생 아이템을 찾은 제이 형. 네. 지수 형은 오늘 어땠어요? 저는 사실 오늘 벌칙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벌칙 같아요. 입히는 것도 벌칙 같고요. 아니, 멋있게 코트 입고 왔는데 입는 것도 벌칙 같고요. 아니 우리가 분명 열심히 진짜 기획안을 작성을 해서 1등이 돼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우리의 장비가 너무 부실했어. 맞아. 약간 아 그냥 바지도 챙겼어야 됐는데 이제 아이템을 달라고 하니까 다 상의만 10명이 다 상의만 가지고 오니까 바지 딴 사람이 주겠지 하고 상의 두세 개 놔두고 갔어 내가 보기엔. 이게 또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또 단합이 잘 된다는 소리 아닐까? 그지. 아 뭔가 다 같이 안 챙겨온 거야. 그치. 그치. 그렇죠. 다 같이 상의를 주는 것도 어렵죠. 그치. 상의도 없이. 아 약간 이거 펀치라인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하지 마. 상의도 없이 거기서 멈추는 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상의도 없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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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도 약간 이런 이거 이름 뭐지? 트렌치 코트 같은 거 이름? 트렌치 그냥 코트? 버버리 코트? 코트 아니에요? 트렌치예요. 오케이 그런 코트도 입어보고 약간 평소 안 입어본 스타일로 입어본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다음에 저도 약간 지수 형처럼 벌칙을 받는 기분이긴 한데. 야 그래 넌 좀 이뻐. 그래, 너는... 난 정상적이었어 너는. 왜냐면 내 코트가 지금 몸에 반을 다 가리거든. 저 코트 이것이 이쁘다. 어쨌든 우리 게더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좋습니다. 투표도 이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투표 결과 나중에 나오면 저희가 또 확실히 또 정리를 해서 인증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댓글 세 개만 읽을까? 좋아. 좋소. 세 개만 읽고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뭘 읽을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입히려고 노력은 했고요. 맞아. 나는 입히는 것도 벌칙 같았고요. 다 경호 덕입니다. 그렇습니다. 경호 덕이네요, 진짜로. 경호 덕? 경호 덕? 비치기랑 친구 보셔서 저 투표했다고요. 역시. 다음엔 다 같이 그래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입어보죠. 아 좋아요. 약간 그런 컨텐츠도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그러니까 좋아하는 옷 스타일로 입고 오게 한 다음에 제비뽑기 같은 걸 해가지고 바꿔 입는 바로 그냥 거. 바꿔 입는 거야. 그래서 막 찬영 옷을 민수가 입고 뭐 은기가 입고 온 걸 너가 입고 뭐 이런 식으로 더 괜찮지. 재밌겠다. 이게 아이디어. 난 개인적으로 우리 멤버들끼리 라면 대결하고 싶어. 라면 대결? 네, 각자만의 레시피로 라면을 끓이는 거. 재밌겠다. 재밌겠다.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 아, 짜파게티. 네, 할 거 많지. 근데 이거 그럼 이건 누구 거야? 그거 재윤이 형이 야 이거 신박하지 하면서 줬어. 재윤이가 은근히 신기한 팀 되게 많다. 또 뭐 해볼까? 아, 감사합니다. 갈각 잡지 말라고요?
죄송해요. 깜짝 아니 자연스럽게 이 자연스럽게 오리가 치은 형이 됐어. 그러게. 그러네. 치은 형 같다 진짜로. 약간 눈도 약간 치은 형 같은데. 얘 병. 아 오리. 초점 없는 눈. 냉. 아니 나 우리 브이라이브 끝날 때마다 팬분들께서 갈각 잡지 말라고. 그런 느낌이 있나? 가려고 할 때 분위기 아니야? 그거 있잖아. 댓글 세 개만 더 읽어보고. 맞아. 빨리 라스트 댓글입니다. 아무나 뜨거해. 안 되겠지. 무슨 댓글 읽어볼까? 경호가 많이 성숙해졌다고. 네? 감사합니다. 귀여워. 내가. 그니까. 무엇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봐. 마음의 소리가 들려. 이거 해주고 싶은데 안 돼요. Sorry. Sorry. 저 어려졌다고요? 지금 90년대 초딩 같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옷 스타일 알려달라. 그래 이걸로 그러면 끝낼까? 그래. 아 그래. 초반에 말하자. 말하지 않았어. 오케이. 약간 나는 약간 바지도 약간 좀 통 넓은 거 말고 약간 딱 붙는 거. 아니 너무 딱 붙진 않고 약간 딱 다리 라인 보이는 청바지 같은 거에 이제 약간 맨투맨이나 뭐 후티나 니트 같은 거. 그냥 자켓 같은 거. 그렇다. 그럼 평생 그렇게 입는다. 왜 이렇게 부러워? 어쩌라고? 어쩌라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거. 아 알려달라. 지수 씨. 나는 솔직히 평소에는 약간 연습복이라서 그냥 무조건 편한 거 입고 다니는데. 맞아. 평소 연습복. 이제 보통은 약간 남친룩 좋아하는 거 같아. 남친룩. 남친룩인데 약간 그 부드러운 남친룩 말고 약간 좀 세련되고 깔끔한 느낌의 남친룩 좋아해. 비슷한 거 아닌가? 세련되고. 그러니까. 아, 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딱 이제 만났어. 서로 만났는데 이제 약간 쟤야 왔어? 이런 느낌의 남친룩 말고 왔어? 약간 이런 느낌의 남친룩. 아, 약간 왔어? 그 성격이 다른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느낌이 있어. 약간 무채색에다가 이제 가끔씩 한 번씩 포인트로 약간 그 색깔 있는 니트. 아, 뭔 느낌인지 알지?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입는 거 자주 봤거든요. 그냥 그러고 싶대요. 아니야. 근데 옷들이 다 그런 옷들이야. 재희 형은요? 저는 저 맞춰볼게요. 예. 약간 컬러풀하고 깜찍하고 귀엽고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 아니에요. 저는 블랙을 되게 좋아해요. 나도. 근데 블랙 아니면 화이트. 저는 블랙 아니면 화이트 화이트고요. 저는 아까 말했지만 그 약간 카고 팬츠 같은 거에 티셔츠 맨날 바꿔가면서 입는 스타일입니다. 약간 오브 바지. 네, 그게 춤출 때 가장 좀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꾸며할 때는 약간 근데 사실 저는 니트 막 스웨터 이런 거는 좀 약간 답답. 그래서 셔츠 같은 거 많이 입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오버핏 셔츠를 많이 입어요. 오버핏 느낌으로. 저는 약간 이런 트렌치 코트나 코트류도 좋아하고 막 무스탕이나 뭐 슈트나 맞아. 그런 좀 스타일을 좋아해요. 좀 저는 이제 경호는 딱. 약간 연예인들이 약간 이렇게 막 뭔가 좀 더 남성미가 좀 느껴지는 그런 옷들. 약간 맞아. 뭐 워커 맞아. 뭐 약간 근데 요새는 또 딱 붙는 옷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아. 딱 붙는. 그리고 연습할 때는 나시 입어요. 뭔지 알죠? 오늘도 챙겨 갈까? 살근이 착 보이죠. 나시 편에 통풍이 잘 된단 말이야. 맞아. 나중에 바꿔 입자. 그래.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더 이런 쪽 콘텐츠로 더 재밌게 준비해서 운동하겠습니다. 예스.
끝이야? 지금까지 좀 멋있게 끝내자. 그러면 우리 알카사 지금까지 티오였습니다를 의무로 하는 거야. 지금까지 티오. 지금까지 티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꼭 투표해주세요. 안녕. 안녕. 마우인. Vote me.